상태 변화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ecome. become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주격보호에서는 이제 비동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수미가 물어봤던 그 목적격 보호 있잖아. 네. 목적격 보호는 이제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지. 너희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 오형식에 나왔던 그 오시절이 형용사 쓰는 거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book. 그 다음에 뭐 interesting 할래. 아니면 interested 할래. 자, 뭐 이렇게 나온 거야. I found the book. 자, 나는 느꼈어. 그 책이 어떻다라고 이거라고 느꼈다. 요런 구조로 쓰이는 거. 그래서 내가 느꼈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어떻다. 이게 다 다른 거지. 난 느낀 게 이 대상도 다르고 이 대상이 어떤지. 그렇지? 네. 그러면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interested. interesting. 왜 interesting이지? 그 책이 찾아짐을 당해. 아니구나. 그 책이 얘 입장에서는 흥미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사물이잖아, 사물. 나도 갑자기 헷갈렸다. 책이, 그렇지. 책은 뭔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안 돼. 책이 흥미로운 느낌, 책이 흥미로움을 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아니지. 자, 요런 게 이제, 그, 목적격 보호. 오케이. 그래. 자, 그 세영아. 그리고 요거. 얘는 어때? 얘가 주격보호야, 부정보호야, 명사식이야, 뭐야? 잠시만요.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 있었어. 뭐가 있었어? 매우 이러한 아티클이 있었어. 자, 아티클이 뭐야? 수민이 뭐야? 기사. 기사. 자, 그러면 이러한 기사가 있었대. 기사. 그래? 그럼 뭐야 얘가? 명사 수식이야, 주격보호야, 목적격이야? 있었다, 매우 이러한 기사. 명사수식이. 네, 이건 이거.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아요. 네, 네. 줘요. 기사가 흥미로움을 주는 거야, 흥미로움. 기사가, 흥미를 받는 거야, 뭐야? 기사가.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사요? 아, 혹시 흑기사 맞나요? 혹시 뭐. 백마탄 왕자님. 뉴스. 뉴스 기사. 기사는 줘요. 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 자, 됐지? 그래. 그래. 오늘 조금 설명 들은 거 조금 이해됩니까? 네. 그래. 하고, 그러면은 내일 수민이 좀 덜 풀어진 거 있나? 네. 그러면 그거 하고 지금 내가 뭐 따로 뭐 준 게 없으니까 그 부교재. 부교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저 못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짜? 네. 일일이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너 몇 장 남았는데? 세 장이요. 세 장 남았다고? 네. 너는? 저 잠깐 시간도 세워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 페이지 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진짜? 이렇게 하는데